불법 매각 논란이 일었던 무궁화 3호를 재매입하려는 KT셋과 홍콩 ABS가 국제 분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성 전문 자회사인 KT셋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에 따라 홍콩 ABS와 무궁화 3호에 대한 재매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ABS가 매입 당시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궁화 3호를 매입한 ABS는 현재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 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재매입 금액을 높게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무궁화 3호의 소유권과 운영 권한이 ABS에 있어 KT셋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KT 측은 현재 ABS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무궁화 3호를 계약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